네, 지난주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 아주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 만나보는 네. 룰루랄라 전통시장.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 지난주에 이어서 제천 역전 한마음 전통시장 이모저모 좀 살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박용관 MC 그리고 트로트 가수 마리아 나상도 씨, 이른바 전통시장 삼총사가 전통시장에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왔다고 하는데요. 네. 전통시장의 정겨운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천 역전 한마음 전통시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전통시장 지킴이 박용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시장을 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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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에너지하죠. 나상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리아 마리아 아베 마리아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단 말이야. 와.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드롯소녀 마리아입니다. 이야.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은 말이야. 예, 저보다 확인했잖아요. 저보다 한글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 예. 말도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발음도 더 좋은 느낌이 있는데, 상도 씨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전통시장 로고송을 만드는 날입니다. 로고송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일단 너무 배가 고파요. 빨리 밥을 좀 달란 말이야. 배고프단 아, 말이야.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저만 따라오란 말이야. 아, 진짜요? 어. 자, 우리는 따라간단 말이야. 가자. 가자. 지난주에 이어 다시 찾은 제천 역전 한마음 시장. 구경하기 좋고 구매하기 좋은 제천의 관광 필수 코스인데요.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어서 첫 번째 점포부터 찾아가 볼까요? 따라오시죠. 잠깐만 말이야. 네. 여기가 아까 가자고 했던 밥집이에요? 아, 아니죠. 그래도 아. 시장은 네. 밥 먹기 전에 애피타이저 꼭 필요하죠. 아, 애피타이저. 유일하게 오늘 제가 알아들은 영어입니다. 애피타이저. 네. 어묵이 확실히 수제 어묵이 딱 봤을 때 이거는 되게 크지 않은데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 있죠? 간식이잖아요. 그죠? 네. 간식용으로 나온 어묵이죠? 간식도 하고 반찬도 응. 해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아, 사장님 근데 여기 안에 보면 울긋불긋하게 생겼는데 이게 뭐예요? 아 여기 청양고추 들어있는 거. 오, 차도 들고. 아이고. 아. 이게 고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매콤하겠네요. 맵겠다. 네, 오, 맵겠다. 그러면 양보호도가 해준다. 맛봐야죠. 맛을 봐야죠. 어,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접 손으로 만든. 감사합니다. 지금 옆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만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오면 수제 어묵이 최고지. 이건 좀 부드럽다. 좀 부드러워요. 맛있죠? 부드러워요. 안 먹으면 진짜 수제 먹어야 맛있네요. 아니, 오셔서 드시는 분들이 맛있다. 재구매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와요. 그죠? 먹어보신 분들이 자주 와요. 맛있다고? 네, 맛있다고. 그러니까. 네. 직접 만드시는 걸 보시니까 믿음도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사장님은 계속 말없이 저렇게 만드시고, 네. 사모님은 계속 이거 딱 판매하시고, 예, 예. 그냥 쿵짝. 쿵짜 쿵짜자 쿵짜 두박자 속에 좋아. 아 이렇게 쿵짝이 맞으니까 맛있는 어묵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왜 그거 있잖아요.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사회가 잘 된다. 네. 전통시장 안이 편안하니까 판매하는 에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전통시장 다니니까 어때요? 네. 저는 일단 생각보다 건강식품 되게 많고 이렇게 직접 만드니까 더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홈메이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홈메이드 그런 걸 수제 그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홈메이드 좋아해요. 진짜 이게 전통시장의 맛이 네. 한국의 맛이에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이 이게 딱 뿌리예요. 뿌리. 우리 네. 정도 있죠? 네. 뭐 이것저것 없는 게 없어요. 그죠? 그렇죠. 자 우리 제천 역전 한마음시장 자랑 좀 해주세요. 한마음시장에는 네. 여기 사람들도 좋고 우리 회장님이 특히 어디 가셨지? 회장님이 회장님 저쪽에 회장님 네. 아 이쪽에 계신가? 회장님 아, 우리 회장님 예, 예 회장님 너무 자기 욕심 안 차리고 여기 회원들 다 아껴주시고
회원들 먼저 팔게끔 이렇게 도와주시고 여기 지방 사람들이 와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상인분들이요. 네. 우리 회장님 칭찬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열심히 하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단합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상가가 많으니까 뭐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죠. 여기는 진짜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우리 사장님 하여튼. 파이팅 하시고요. 여기다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천 역전 한마음 전통시장 파이팅입니다. 네. 제천 역전 파이팅. 한마음 전통시장 파이팅! 파이팅! 예. 마리아 파이팅! 파이팅! 하자고 했던 그것이 바로 여기예요. 와, 대장국집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난 생각 못했어요. 네. 어쩐지 지난주에 선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가장 먼저 픽한 곳이 이곳이에요. 먹고 이곳에서.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요. 봤을 때.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니 지금 네. 이 마리아가 네. 이거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네. 저희를 데리고 왔다. 아유, 마리아. 마리아. 여기, 가게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집은요, 저희 집은 뼈 해장국 전문을 하는데요. 네. 약초를 따려서, 그 육수로, 감자탕을 만들어요. 아, 약초를 따려서 만든다고요? 예. 제천이요? 예. 약초 시장이 있어요. 예, 약초 고장이에요, 제천이. 제천이 약초의 고장이에요. 약초의 본향 제천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약초시장이 형성된 약초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제천 약초시장은 전국 약초 생산 물량의 80%를 취급하고 있다는데요. 다들 제천의 약초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제천에서 자란 약초가 듬뿍 들어간 해장국. 맛도 정말 기대되는군요. 아니 보통 해장국 하면은 약초랑은 이게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근데 약초를 다려서 해장국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아, 우리 애기 아빠가 산에를 다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애기 아빠가 이 약초를 넣고 삶으면 이 돼지뼈에 잡냄새를 잡아주고 맛도 또 구수한 냄새가 나고 이래서 한번 끓여보자 이래서 끓여봤더니 맛이 틀리더라고요. 이야, 그랬더니 맛이 달라진 네. 거야. 아, 마리아는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저희를 초대한 거예요? 아,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냥 맛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미각이 뛰어나. 구각이 뛰어나. 구각이 뛰어나.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관광지 옆에 살면 그 관광지 잘 안 가는 거 아시죠? 아, 그렇죠. 뭔지 알죠? 알죠.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뭐 이렇게 기쁜 생각 안 하고 네. 여기 가서 먹지 않은데 마리아는 우리랑 다른 거예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 좋은 걸 우리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는 야 제천역전 한마음시장에 가면 뭐가 맛있는지 미리 조사를 하고 우리를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아 앞으로 좀 맛있는 거 먹고 다니려면 마리아 졸졸 따라다녀야겠네요. 아,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우리 먹 담당, 네. 먹는 거 담당으로 가시죠. 먹 담당으로 가시고 예, 우리 상도 씨는 우리 그 전통시장을 벌떡 일으키는 예, 기 담당. 기 담당. 기 담당. 예. 저는 뭐 할까요? 총괄 담당하시죠. 아. 총괄 담당으로 하시죠. 우리 대장님.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약초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약초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당기, 항기, 뭐 이제 당기, 예. 항기. 더덕도 들어가요. 더덕도요? 또 그리고 저기 상황버섯. 상황버섯. 네. 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여기 지금 나는 거는 이제 우리 애기 아빠가 이제 산에 가서 채취한 나물. 이게 무슨 이제 이게 엄나무순이라 해갖고. 아, 엄나무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산나물이고. 산나물이고. 네, 자연산이에요. 완전 자연산. 그러면 와. 이거는 네. 아버님께서 직접 네. 산에 가서 다 이렇게 채취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 애기 아빠는 와. 이제 산에 다니시니까. 네, 100번 이야기해봐요. 안 됩니다. 한번 맛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맛있기 네. 때문에. 저는 하연 씨, 하얀 옷이야? 아, 이게 앞치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하얀 옷이나 앞치마. 우리 마리아 거 마리아 앞치마 하고.
보기만 해도 건강한 향기가 물씬 풍겨오는 오늘의 요리. 직접 채취한 자연산 약초와 채소를 아낌없이 넣고 푹푹 끓여낸 뼈다귀 해장국과 육개장, 어서 먹어볼까요? 와. 묵은지도 있고. 저 묵은지 진짜 제일 사. 보이시죠? 마리아는 안 좋아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마리아도 한국 음식을 잘 먹나 봐요. 네네. 좋아한대요. 마리아. 네. 향기가 뭔지 알아요? 향기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네. 잠깐만. 이거 마리아가 맞춰봐요. 향기. 어떤 게 향기고 어떤 게 당기지? 향기. 향기? 맞아요. 이거 이게 당기 맞아요. 이거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그럼요. 당연히 안 보이는데. 아니에요. 육수. 맞아요. 이걸 푹 끓이면 여기 있는 효능이 쭉 국물로 들어가는 거죠. 와. 향기가 기에 좋다고. 네. 그래서 여기 닭백숙이나 뭐 이런 거 여름에 보양식으로 많이 이제 엮어 끓여 먹는 거죠. 그리고 이 당기는 여자들. 여성분들한테 좋고. 이게 또 저기가 좋대. 혈액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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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 예, 블러드. 블러드. 예. 혈액순환이 뭐예요? 순환이 뭐예요? 순환. 플로우?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 정도예요. 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 거에 좋은 거예요. 혈액순환에도 좋고. 와, 그러니까 이게 직접 이 육수에 다 우려낸 거예요. 와. 또 섞어가지고. 약초 먹은 뼈 해장국 지금 바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재 가득 품은 뼈 해장국부터 황기가 통째로 들어간 육개장까지.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맛 아니겠습니까? 어허, 엄지척을 부르는 최고의 맛이로구나. 지금 이게 아버님이 직접 자연에서 채취해온 엄나무 순과 제가 뼈 우리 고기를 좀 넣었고요. 위에다가 김치 같이 넣어서 먹으면 야 이게 완전 별미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초밥처럼 드시네. 초밥처럼. 아 이렇게 먹고 싶었어. 네. 아니 근데 약초를 넣으니까 일단 뭐 황기, 당기 이런 약초들이 다 지금 건강한 효능이 많잖아. 진짜 건강한 느낌이야. 네. 그죠? 그죠? 와. 그것도 저희 애기 아빠가 산에 가서 직접 채취를 해갖고. 그러니까. 예. 와서 하는 거니까. 엄나무순을 지금 딱 먹었는데요. 엄나무순이 그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는 듯한 느낌. 그 맛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산 엄나무순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 따봉. 그 여러분들, 제천역전 한마음시장에 오시면 꼭 드셔봐야 되는 육개장. 든든해. 오셔가지고 꼭 우리 아버님이 직접 자연에서 채취한 이거 한번 맛보셔야 된다는 저희는 저기 재배는 절대 안 써요. 우리 애기 아빠가 직접 산에서 채취한 것만 주세요. 자연산. 네, 자연산만 쓰지.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절대 재배하는 거는 쓰지 않습니다. 선배님 저 이거 안에 들어있는 고사리가 지금까지 고기인 줄 알았어요. 그 식감이 고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고사리네요. 와. 산에 나는 거는 다 우리 애기 아빠가 채취해 갖고. 야 지금 여기서 주제는요 우리 애기 아빠예요. 이거 다 우리 애기 아빠가의 정성이 산에서 자연을 옮겨놓은. 그만큼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국물이. 국물이 진짜 맛있다. 국물 전 좀 칼칼해요. 네 칼칼해. 아 이거 술개로 왔다가 술 더 먹을 것 같아. 진짜로. 네. 좋다.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제천 한마음역 등식장 보약 같은 해장국. 와. 야 우리 집 해장국집. 자 우리 집 뼈 해장국과 육개장은 꼭 먹어봐야 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애기 아빠는 직접
산에 가서 직접 약초를 채취해서 해장국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오셔갖고 한 번은 꼭 드시고 가셔야 후회를 안 하실 거예요. 한 번은 꼭 오세요.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야 돼요. 마리아가 추천하는데 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제천 역전 한마음 전통시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뮤직비디오 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출발해야죠, 지금. 그죠? 딱 좋습니다. 컨디션 딱 좋아요. 기분 좋게 흥나게 전통시장 활력을 불어넣는 뮤직비디오 출발! 출발! 전에 가면은 전통시장 있고 행복한 상인과 고객들이 있고 맛 좋은 사과와 건강약초 있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많네. 간다 간다 제천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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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달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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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으로 간다 간다 한밤시장 간다. 시장에는 오일장이 있고 착한 가격 넓은 음식 푸짐한 거 믿고 누구나 하하호호 웃음꽃이 피고 이것저것 구경하니 모두 즐겁다네. 간다 간다 제천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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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달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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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으로 간다 간다 한밤시장 간다. 이것저것 골라 많아요 많아 구경할 게 많아 많아 그러다 배고프면 먹을 것도 많아 한마음 시장에선 모두 즐겁다네. 간다 간다 제천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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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달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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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으로 간다 간다 한마음 함께 전통시장 가요. 여러분 다 함께 많이 팔아줘요. 여러분 다 함께 한마음시장 가요. 여러분 다 함께 많이 팔아줘요. 간다 간다 전통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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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달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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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으로 간다 간다 한마음시장 간다. 여러분 다 함께 전통시장 가요. 여러분 다 함께 많이 팔아줘요. 여러분 다 함께 한밤시장 가요. 여러분 함께 많이 팔아줘요. 네, 흥겨운 제천 역전 한마음 전통시장의 로고송 그리고 네. 뮤직비디오까지 만나봤는데 하루 종일 그 노래가 귓가에 맴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시장 찾는 발길이 많이 줄어서 상인들이 네.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짝 웃고 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맞습니다. 이 제천 역전 한마음 전통시장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결합된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5일장이 있는 정기시장
시장은 매월 날짜에 그 3과 8이 있는 날짜에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제천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행 코스로도 추천이 되곤 하는데 마음껏 가지 못해서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룰루랄라 전통시장을 통해서 따뜻함과 정겨움을 화면으로나마 느껴봅니다. 네. 정겨운 전통시장 이야기 다음 주에 또 다른 시장에서 계속되니까 많은 응원과 기대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충청북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전격 격상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12일간 사적 모임이 다시 4명까지로 제한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밤 12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충청북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생활임금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민간 영역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최종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올 들어 제천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지인들의 묻지마 투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도내 한 국립초등학교에서 도서관 사서 운영 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에서 책정한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충북의 초중고 471개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정말 불안감이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방학까지 남은 학사 일정은 3일에서 6일 남짓인데요. 각 시도 교육청은 1학기 학사 일정 마무리를 위해서 등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학교를 가도 걱정이고 안 가도 걱정이 이런 상황이 1년 반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5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